아, 저 복화를 하세요. 여기도 저기가 있으니까. 자, 이제는 뭘할 거냐면 우리가 2장으로 갈 거예요. 글씨가 날라다니네. 잘 쓰자. 그래서 뭐할 거냐면 모델링을 할 거죠. 모델링. 자, 그래서 첫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피지컬 시스템.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모델링을 하는 거죠. 모델로 만들어요. 모델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얘를 가지고서 얘는 뭐야? 수식이잖아, 수식. 수식으로 모델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어기를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 배울 거는 챕터 2에 배울 거는 뭘 배울 거냐면 요 부분을 배울 거예요. 모델링. 모델이 어떻게 되나? 근데 사실 이게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케니컬 시스템이 있고요. 물리적인 그 기계 시스템이죠. 미케니컬 시스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배운 회로도 있죠. 네, 일렉트릭 시스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미케니컬 시스템 쪽은 다 물리예요, 물리, 피직스 쪽인데. 예, 언제부턴지 과에서 물리를 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되게 걱정되긴 해요. 그리고 사실 일렉트릭 시스템 뭐 여러분들이 잘할 겁니다. 김선 학생, 네. 혹시 저기 물리 배웠어요?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네. 그때 필수예요? 네. 이상하다.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신원영 학생? 네. 배웠어요? 네, 그 일반 물리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배우는구나. 1학년 1학기 해요? 아니, 1학년 2학기 해요? 1학년 1학기 일반 물리 1, 2에서 배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왜 저기지? 최근에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네. 자, 그럼 뭐 쉽겠네. 네. 자, 그렇게 됐고요. 네, 또 계속 진도 나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일단은 요약을 먼저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요약을 하는 거 있는 건데 이런 걸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할 건데 그 다음에 얘두 개를 합친 시스템이 이제 모터가 있어요. 모터. 왜? 전기를 가하면 기계가 돌아요. 그게 모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하죠. 되게 어려울 것 같죠?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뭘 배우면 되냐면, 박현준 학생? 네. 1장 마지막에 우리가 모델 몇개 했어요, 그죠? 모터 모델 기억나요? 네. 뭐였죠? 모터 모델? 1장 맨 마지막에? 네. 그 이제 모터가 그냥 물어봤어요. 그냥 기억하는지. PID 뭐. 저 PID에서 하는 그 모터 모델. 네. 네. 부분 기억이 나는데. 네. 자, 지금부터는 외워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 그래서 뭘할 거냐면 우리가 크루즈 컨트롤을 할 거예요. 근데 크루즈 컨트롤인데, 이제,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1장 맨 마지막에 모터 모델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사실 뭐 여기 B 쓰기도 하고, 아이고, 너무 복잡해. 이거 언제 이런 걸다 외우고 있어? 그죠?
이런 거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워요. 외우면 돼. S 플러스 1분의 1로 외우면 돼요. 그래서 맨 첫 번에 크루즈 컨트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크루즈 컨트롤 1번. 그 다음 2번은 뭐냐면 서스펜션 시스템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글로 현가 장치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기억할 필요도 있겠네요. 이게 수학 문제요. 아 교수님 일장에서 우리가 수학 제어를 크루즈 컨트롤 모델을 10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뭐 했냐면 10 입력을 스텝을 주면 10이란 건 뭐냐면 스텝이 바로 나와요. 근데 지구상에서 이런 기계적인 시스템은 없어요. 어떻게 힘을 주는데 바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가거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10이란 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S 플러스 1인데 1장에서 그걸 소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배운 거예요. 네. 다음에 김채연 학생? 네. 서스펜션 시스템 좀 들어봤어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현가 장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 뭐 차도 뭐예요? 이게 흔들림을 막아주는 차체 아래에서 좌석의 흔들림을 최소로 해주는 부분들. 이게 서스펜션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서스펜션 시스템이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아 4차 아 되게 복잡해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 복잡하더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틀라이트 컨트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위성 제어가 어떻게 되냐면 1 오버 S 제곱이 됐다. 얘가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딱 보면은 왜 힘들까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감을 잡았나 한번 볼게요. 노현수 학생? 네. S제곱 분의 1이 제어가 엄청 힘든데 왜 그럴까요? 분모에 2차가 있어서요. 비슷한데. 손은규 학생? 네. 예? 왜 그럴까요? 시간 영역에서 계속 커지는 값을 가져서 그럴 것 같습니다. 비슷해요. 아,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상규 학생? 네. 왜 그럴까요? 응? 지금 손흥규 학생 얘기가 거의 정답이에요. 거의 정답인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모델이 이렇게 있으면 T가 무한 들어갈 때 S가 0으로 가서 얘 없 얘만 개인을 따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 뭐예요? 0 넣으면 무한대가 돼요. 즉 손은규 학생 얘기가 거의 정답이라고 그러는 게 뭐 알고 얘기했으면 정답인 거고 거의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에 수렴을 해야 되는 거죠. 특정 개인을 갖는데 얘는 무한대예요. 그죠? 이게 뭐죠? T잖아요. T. 그죠? 증가함수야. 셀라이트 컨트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1장에서 했었던 거 P를 라지 이너프 잡고 P가 라지 이너프고 뭐고 이런 게 여기에 안 먹어요. 해당이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잠깐 시간 줄게요. 아, 그냥 모델 다 쓰고 우리가 세틀라이트 컨트롤 다시 올게요.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이거 분모가 4차라는 얘기고요. 서스펜션 시스템은.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제 펜둘럼을 할 거예요. 펜둘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물리 시스템에 여러분들 물리 배웠으니까 배웠겠죠? 너무 학생들을 김정윤 학생?
네. 핸들럼 기억나요? 좀 오래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시스템이었어요? 증가 속도 운동을 하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진자 운동이라고 우리가 하잖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펜둘럼이에요. 펜둘럼 모델은 어떻게 되냐면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 이거 물리에서 잘 한번 배워. 아, 물리에서 라플라스에서 하나? 이렇게 됩니다. 딱 꼭 나오죠? 예. 뭐야 이거 뭐. 예. 아하, 딱 보일 거예요. 그죠? 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모터 모델이 나오고요. 모터 모델이 나오고 뭐 조금 더 있는데 외우세요. 뭐 제어공학이 암기 과목이야. 예. 체온은 암기과, 공학은 암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데, 고등학교 때 생각하고서 공학이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공학은 암기예요. 공학은 경험이에요. 딱 보면, 아, 이건 뭐, 나와야 돼요. PID 개인 튜닝 어떻게 하고, 아, 크루즈 컨트롤 뭐고, 쟤는 어떻고, 왜 세틀라이트 컨트롤은 안 되고, 이런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기죠? 뭐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보면 뭐예요? 얘랑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상사 시스템이라는 걸 씁니다. 영어로 뭐냐면 analogous system이라고요. 그다음에 서로 상의 비슷한 사자에서 상사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자, 어떤 거냐 이런 얘기예요. 물리적으로는 다르지만 뭐냐면 모델이 같은 시스템. 이걸 우리가 상사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전기전자에서도 제어를 배우고 기계에서도 제어를 배우는 게 밑에 단의 모델은 기계 시스템, 전기전자에서 다르지만 밑단의 모델은 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뭐 1차, S 플러스 1분의 2, 2차, 3차 뭐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보죠. 지금 이제 요약이에요. 요약. 우리 요약은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요까지는 다 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일장에 했던 건데 똑같아요.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루즈 컨트롤이 1 오버 S 플러스 1이에요. 여기다가 스텝을 넣으면 Y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거 좀 풀어보세요. 그죠? 계속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S 플러스 1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0이 있어요. 그러면 Y가 YT입니다. Y, small Y니까 YT를 구하세요. 네? 여기 스텝 입력은 유닛 스텝이죠. 네. 아, S분의 1이 들어간다고 보고 Y에서 YT를 구하세요. 뭐 그냥 일자에서 계속 하던 거예요. 그죠? 계속 하던 건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빼자. 왜냐면 이게 10이 되면 귀찮아서요. 그때 저기 1로 했죠. 1만 했어요. 10이 되면 숫자가 조금 복잡해져서 그냥 1만 하죠. 1만. 일장에서 했던 거 복습 시작. 여러분들이 아직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익숙하지 않을 텐데 잠깐 풀 시간을 주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잠깐 풀어보시고.
이제 뭐냐면 3장부터는 라플라스 트랜스폼만 주고라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 여러분이 잘 복습을 하길 바랍니다. 안 그럼 엄청 헷갈려요, 여러분들. 다가 풀어 보세요. 뭐 별건 아니지만. 이시연 학생? 네, 교수님. 네. 답이 딱 나와요? 저 지금 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잠깐 풀 시간 줄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풀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풀고 갈게요. 자, 뭐였어요? 얘를 풀면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림을 그리면 2의 t는 이렇게 돼요.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t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2의 마이너스 t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뭐예요? 저걸로 확인을 해봤어요, 그죠? 뭘로? 매트랩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그죠? 네. 그렇게 됐고요. 뭐 그다음에 얘는 뭐 그냥 풀어보시고 뭐 최종값이 2분의 1이었다, 뭐 이런 얘기였죠. 1만 쓰면.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Satellite Control이 왜 어려운가만 잠깐 보고 갈게요. 세틀러 컨트롤 보면 뭐예요? S제곱분의 1입니다. 그래도 여기다가 스텝을 넣어요. 뭐가 될까요? 그러면 뭐예요? S3승분의 1이죠? 얘가 뭐지? 얘가 뭘까요? 뭐냐면 여기가 델타 T가 1이었어요. 델타 T적분하면 1T고요. S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1T적분하면 T죠. S제곱분의 1이고요. 왜냐하면 S분의 1이 붙어가면 이쪽은 이쪽에 S분의 1 붙고요. 프리퀀시 도면 이쪽은 적분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T제곱이 3승분의 1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스텝을 줬더니 빵 날라. 하늘로 날라. 그죠? 우리의 제어의 목적은 뭐예요?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0으로 만드는 게 목적인데 하늘로 날아가 버려요. 이런 얘기입니다. 세라라이 컨트롤 그래서 어렵다. 스텝을 주면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보러 볼까요, 우리가? 한번 풀어보세요. 뷰뱅지 시작.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학생들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죠? R은 S분의 1인가요? R은 항상 이게 유니스텝 펑션을 준다고 보고요. 네, 여기 다시 써야 되나? S제곱분의 1이에요. 네.
자, 다 풀었어요? 문진우 학생? 어떻게 나와요? 아직 부분 분수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 학생이 정답을 보내줬네요. 네. 김준혁 학생 말이 맞아요. 그죠? 한번 이제 우리가 풀어보죠. 자,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전체 개인이죠? S제곱분의 1이고요. 그죠? 4D는 얼마예요? S제곱분의 1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S제곱 플러스 1분의 1인 거죠. 자, 그럼 y가 어떻게 돼? y는 s제곱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r분의 1, s분의 1이죠? r을 우리가 s분의 1로 뒀으니까 네? 됐고요. 자, 그러면 부분 분수 분해를 하면 그 다음에 s분의 1 그렇죠? 어떻게 해요? 얘 없다고 치고 그렇죠? 가리고 S에다 0을 집어넣으면 1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1분의 AS 플러스 B에요. 합치면 S제곱 플러스 1분의 S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S제곱 마이너스 BS고요. 그래서 얼마냐면 A는 1, B는 0이에요. 그래서 Y는 S분의 1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1분의 S가 된다. 그죠? 그래서 Y는 뭐가 돼요? Y는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피드백을 하면 네, 그냥 그 시스템의 스텝을 좀 발생하는데 피드백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래서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 이런 얘기. 진동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질문 있어요? 여기 질문?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satellite control은 satellite contro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제어는 뭘 가정했냐면 S가 0으로 갈 때 개인이 얼마냐를 봤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처럼. 근데 얘는 뭐예요? S가 0으로 가면 무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제어가 여기에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됩니다. KLTO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면 돼요. 혹시 질문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냐면 엉뚱하게도 뭘 써주냐면 P, D 컨트롤 써줘요. 한번 풀어볼까요? 그렇게 되는 건데 PD 컨트롤 잘 풀리나 볼까요? I over R
이건 뭐야? 1 플러스 S제곱분은 1 플러스 2S. S제곱분은 1 플러스 2S가 되죠? 분모가 돼요?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분의 2S 플러스 1. 아마 이제 뭐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 뭐야 이게? 이게 지금 여기? 얘가 폴이 랩탑 플랜에 있으면 스테이블 해요. 저기인 거죠? 그래서 자, Y는 뭐예요? 풀어보세요. 네. Y가 얼마인지 풀어보시고 잠깐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이제 미안한 건 뭐냐면 지금도 계속 수학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데. 네. 자, 다 푼 친구 어떻게 돼요? 양윤홍 학생? 네. 뭐 나와요? 저 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원보경 학생 뭐 나와요? 아직 못 풀었습니다. 네. 잠깐 더 시간 줄까요? 네. 네.
황원택 학생 푼게 맞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걸 한번 해봐요. 뭘 보냐면 이제 여러분들 나온 거에서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얼마로 나오나. 사실 뭐 적이긴 해요. 뭐냐면 이제 리미트. D가 무한대로 갈 때 YT는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SY, S는 그러면 S제곱 플러스 ES 플러스 1분의 ES 플러스 1에다가 S분의 1이고 여기다가 S 곱했으니까 없어지고 여기다 0 넣으면 뭐예요? 1이에요. 무한대로 가면 1이 될 거예요.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냐면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부분하고 우리가 공학적인 거를 같이 좀 보면 돼요. 너무 힘들게 하나? 너무 힘들게 하나? 어쨌든 자 S분의 1은 그냥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얘를 가리고 S equal 0 집으면 1이죠. 됐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ES 플러스 1분의 AS 플러스 B 해보죠. S의 S제곱 플러스 ES 플러스 1분의 S제곱 플러스 ES 플러스 1 마이너스 AS제곱 마이너스 BS예요. 자, 그럼 얼마나요? 마찬가지로 A는 1, B는 0 이렇게 되죠. 황원택 학생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풀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리면 바로 얘기해 줘야 돼요. 네. 저기 뭐 네. 옆에 답을 두고서 쓰고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직접 풀고 있는 거니까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봐줘야 돼요.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 S분의 1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ES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S죠. S. Sorry. S가 돼요. 자 그럼 이번엔 이제 얘를 또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S분의 1에 S 플러스 ES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이런 얘기였다.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앞에 거는 약분 되죠? 뒤에 거는 이렇게 돼요.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자 뭐냐면 얘 뭐야? 자 이제 이거는 1이죠? 얘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 이거까지는 되죠? 얘는 뭐냐는 얘기예요. 얘는 뭐 어떻게 돼요? 자 두 가지를 이제 보면 되죠? 뭐냐면 s제곱분의 1은 뭐예요? t예요. 그 다음에 s 플러스 1분의 1은 뭐죠? 2에 마이너스 t죠? 쉬프트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 1만큼 쉬프트가 되면 여기에다 쉬프트가 되면 뭐예요? 플러스 t에 2에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괜히 풀었나? 괜히 풀었나? 어쨌든 뭐예요? 그래 됐더니 뭐예요?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저것만 보죠. t가 무한대로 가면 뭐? t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1이고요. 얘는 0이고요. 얘는 또 0이에요. 왜냐면 2t분의 t인데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t는 이렇게 하는데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0이 되죠. 1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혹시 쉬프트 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쉬프트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 S 플러스 1이 S 플러스 1로 쉬프트가 되면 2에 마이너스 T가 붙어요.
네. 네. E-T가 붙으면 돼요. 그게 이제 저기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지금 여기 나온 거를 한번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얘는 증가 함수예요. 증가 함수. 미분해 보면 증가 함수가 돼요. 증가 함수가 되는데 그냥 이런 얘기죠. 어쨌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내시고 이를 따라간다 이런 얘기죠. 잠깐 다시 한번 좀 풀어봐요. 여러분들이 아마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익숙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거는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3장에 나오는데 뭐 3장 중에 휙 넘어갈 거예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휙. 4장 휙. 왜? 다 배웠어. 4장 거 다 배웠어. 1장에 다 배웠어. 1, 2, 3, 4가 거의 다 끝났어요. 네. 제어라고 얘기할 거는 5장에서 좀 나와요. 그럼 이제 제어 2장하고 3장 동안 계속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물리하고 2학년 때 배웠던 수학을 하고 3학년 때 배웠던 회로 이런 계속 복습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질문. 조현민 학생? 네. 질문 있어요? 질문은 딱히 없는데 좀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마무리를 좀 할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풀어보고 못 푼 학생들은 동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그 어떤 부분 제어의 영역이 아닌 것들이 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S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을 그죠? 우리가 1이라고 하는 P 컨트롤러로 제어를 해봤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진동을 했어요. 스텝을 주면 스텝 입력이 들어가면 진동하는 거죠. 지금 자, 요런 부분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틀라이트 컨트롤 S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에 스텝을 넣으면 걔는 진동해. 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문제를 보고서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보고 딱 직관으로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뭘 한다? 세틀라이트 컨트롤은 뭘 한다? S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PD 컨트롤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스텝을 주면 어떻게 돼요? 뭐 천천히 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를 따라가더라. 안정화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아, 교수님 저기 P하고 PI만 쓴다며요. 그걸 어디까지나 뭐 지구상에 존재하는 녀석,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계 시스템 뭐야?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개인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단 얘기예요. S제곱 플러스 얼마 분의 1 여기 있단 얘기예요. 근데 지구상에 없는 거, 네, 세럴라이 컨트롤. 마찰력, 우주 간 마찰력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뭐 많이 있죠? 우리 코미디에도 나오는 것처럼. 가다가 둘이 팍 밀었는데, 아, 그래서 우주로 사라져요. 그 얘기예요. 안 멈춰요. 쭉 가요. 그죠? 딱 밀었더니 아, 그러면서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수학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신원영 학생 뭐 질문 있어요? 그러면 P 컨트롤러로 그 세틀라이트 시스템을 제어하면은 이렇게 코사인이 나오고 PD 컨트롤러로 하면은 이렇게 수렴하는 값이 나오는데 PI 컨트롤러로 하면은 이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쭤봐도 안 될까요? 안 되죠. PI로는 안 된다는 거죠. 얘는 PD를 해야 돼. PD.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그쵸. 뭐 PI로 왜 안 돼? PI로 해도 안 돼요. 여기서 PD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건
그 지구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다? 봐야 될 건 뭐다? 아, 세털라이트 컨트롤이라는 녀석을, 그러니까 일장에서 배웠던 상식은 세털라이트 컨트롤에 적용이 안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자, 이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더 뭘 볼 거냐면 이제는 뭐냐면 막 데자뷰가 일어나요. 어? 이거 어디서 본 건데? 뭐 데자뷰가 일어나요. 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 참 제어공학을 그대로 잘 모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밌었는데. 그렇죠? 자, 이번엔 뭐냐면 펜둘럼 모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풀고서 다시 그 원적으로 갈게요. 이 요약이에요, 요약. 자, 펜둘럼 모델에 스텝을 넣었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풀어보세요. 시작. 아까 나왔던 거네. 어? 교수님, 아까 나왔던 모델인데요? 예. 네. 그쵸.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죠? 어, 모델이 다른데? 뭐, 피드백을 걸다 보니까 모델이 같아져서? 네. 얘가 뭐였어? 아까? 저거였죠? 네. S제곱분의 1에다가 1로 피드백번 걸면 얘가 나와요. 모델이. 아까 봤던 모델인데 수학도 다 어 이거 아까 봤는데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전체적인 어떤 그 하나의 우리가 시스템 전체를 딱 풀어두면 쭉 볼 수 있다 이런 거 되죠. 뭐 금방 풀죠. 아까 풀어봐도 되고 잠깐 풀어보세요. 또 시작. 근데 교수님 혹시 왜 저게 펜듈럼 모델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 펜듈럼을 여러분들 찾아봐요. 펜듈럼을. 펜듈럼이란 게 영어로 아마 진자인가 그럴걸요? 맞나? 펜듈럼이 그 명칭이에요. 펜듈럼이 진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붙어있고 왔다 갔다 하는 이거를 진자 운동이라고 해요. 그죠? 그냥 펜둘럼이 그 명칭이에요. 명칭. 네? 이게 여기 U가 있어요. 펜둘럼, 펜둘럼 이런 얘기예요. 진자 운동이라고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시계축 뭐 이런 거. 펜둘럼 모델에서 저 식은 저게 제어 시스템이 아닌데 이게 나와 있는 건가요? 그냥 아, 지금 요거요? 네네. 그건 그냥 그 펜들럼 모델의 스텝을 좀 어떻게 되는가 해보라는 얘기죠. 아, 네, 알겠습니다. 펜들럼에 스텝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자,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딱 주면 스텝 주면 뭐 왔다 갔다 뭐 그런 얘기 뭐 얘기를 하는 거죠. 님 그러면 펜듈럼 모델도 세틀라이트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살펌 되나요?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혼동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 뭐냐면 세틀라이트 컨트롤을 풀었더니 펜듈럼 모델이 나오네. 이런 것처럼 모델들이 다 연결될 수학 모델이 몇 개로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몇 개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장 그 꼭 풀으라고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그죠? 뭐 기억하는 게 S 플러스 1분의 1을 기억하면 얘가 뭐가 돼요? 아, 이거는 크루즈 컨트롤 모델이고요. 모터 컨트롤 모델이에요. 네, 그 다음에 S제곱분의 1은 세틀라이트 컨트롤이에요. 세틀라이트 컨트롤인데 스텝을 주면 안정화가 안 돼요. 그죠? 스텝을 주면 안정화가 안 되고 발산해요. 그래서 우리가 PD를 컨트롤 해야 돼요. 이런 얘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제어 시스템 모터 컨트롤에서 했던 게 적용이 안 돼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펜둘럼 모델 뭐였어? S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펜둘럼 모델이에요. 펜둘럼 모델은 뭐예요? 왔다 갔다 해요. 끝!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기 교수님이 그려주신 그림에 그 플랜트 부분 S제곱 더하기 1분의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랑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펜들럼 모델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죠. 지금 질문은 그죠? 펜들럼 모델은 뭐 이렇게 또 해야 되죠. 뭐 그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네, 뭐 그 얘기예요, 그냥.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풀죠. 너무 많이 풀었던 적이니까. 일단 그냥 거기까지만 보라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저기 1 자리에 다른 거를 집어넣으면은 그게 컨트롤러를 제어,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뭐 컨트롤러를 설계한다는 게 컨트롤러를 설계한다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컨트롤러를 설계한다는 건 이제 뭐냐면 설계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까 이런 얘기예요. 이제 여기 어떻게 설계할까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질문 나온 김에 보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모델들은 어떻게 해요? P를 크게, I를 적당, P를 large enough. 오케이. 그다음에 I 적당히 잡고 E를 small enough 하거나 안 쓰거나라는 게 일반적인 모델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네? 그런데 뭐다? 하필이면 S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은 지구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구상에 없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뭐로 안정하냐면 PD로 안정화를 해요. 안정화를 하더라. 뭐 이런 게 요거 5장 내용이에요. 5장. 5장의 내용은 내용. 엄청난 거 배웠어요. 다 배웠어 그냥.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저기가 있었죠. 아니 그럼 저 D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 증폭하고 뭐 그래서 PD에서 또 더 나가요. 그게 5장에 나와요. 오늘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네? 헷갈릴라. 자. 질문 있어요? 질문 또? 지금 2장에서 하는 게 뭐고 2장에서는 모델링까지 나가는데 그게 피드백 제어랑 어떻게 관련되는가까지를 배웠어요. 엄청 많이 배운 거예요. 이런 강의 없어. 이건 뭐 학원강인데 뭐 제어공학을. 제어공학 가지고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를 막 섞어가지고 셔플해서 여러분들 머리에 막 넣어주는 거죠. 잘 꼭꼭 들어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걸 좀 보고서 하나 정도만 모델 얘기 조금만 하고 갈게요. 물리 얘기. 자, 물리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수학으로 모델링을 해요. 근데 모델이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물리적인 시스템 뭐가 있냐면 미케니컬 시스템이 있고 일렉트릭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기계 시스템이 있고 전기 시스템이 있고 막 이런데 모터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기 모터, 전기 기계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또 모터 시스템은 약간 두 개를 혼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피지컬 시스템을 가지고서 수학으로 모델링 한 다음에 그거 위에서 제어기를 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식 가지고 계속 한번 해봐요. 아, 이게 되나 안 되나. 그 다음에 그게 검증이 된 다음에 실제 시스템에 넣어서 검증을 하는 거죠. 요게 제어의 과정이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해요. 계속 MATLAB 시뮬레이터를 가지고서 계속 검증을 해보는 거죠. 되나 안 되나. 왜? 모델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외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다 까먹어도 얘는 기억해라. 이런 얘기죠. 자, 크루즈 컨트롤 뭐? S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왜 이게 나오는지는 볼게요. 네? 볼게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 시스템, 현가장치 내 4차 정도. 4차 정도고 현가 장치가 하는 건 뭐냐면 승객이 탔을 때 갑자기 돌을 밟았어요. 출렁 하면 그게 그대로 전달되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그러니까 그거를 전달이 안 되게 흔들지 않는 편안함을 줘요. 이게 서스펜션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서스펜션 시스템을 일반적으로는 부드럽게 하는데 서스펜션 시스템을 딱딱하게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 언제 딱딱하게 할까요? 질문. 제어라는 건 항상
적당이라는 게 있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 이런 얘기예요. 자, 내가 레이싱카예요. 레이싱카는 뭐예요? 레이싱카를 몰리면 어떻게 되죠? 차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 느끼는 걸 나한테 그대로 전달을 해줘요. 스포츠카는. 네. 그래서 서스펜션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들어오면 딱 전달되게. 근데 일반적인 차량은 뭐예요? 외란이 들어오면 다 없애야 돼요. 그게 현가장치예요. 현가장치가 뭐 세팅이 다르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네시스 차량도 뭐 아 북미 세팅 있고 유럽 세팅 있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게 다르니까 그걸 갖다 바꿔요. 네? 너무 푹신하면 말랑말랑하다 그래요. 또 싫어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세털라이트 컨트롤은 S제곱분의 1이에요. S제곱분의 1은 참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시스템이에요. T라는 시스템. T. 네, 증가해요. 쭉 증가해요. 시스템 자체가 스테이블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0으로 수렴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0으로 가야 돼요. 지구상의 모든 거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그죠? 정상적인 사람 화가 났어요. 아, 정국이 교수님 아침부터 참 어? 이상한 얘기해서 나를 화를 내. 근데 한 몇 분 지나가면 다시 풀어져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죠? 정상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뭐 여러분 학교 때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뭐 가끔 저기 그 또 그런 아니 또 녹화니까 저기 한번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죠. 그죠? 학생들을 막 화를 내는데 화를 내다가 폭발을 해. 안정화가 안 돼요. 그럼 그거는 병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조울증 같은 거, 조증과 우울증, 조울증 같은 거 너무 즐겁다가 에너지가 다 소비하고 우울증 너무 우울해서 쭉 우울해지고 뭐 이런 부분이 스테이블하지 않은 거죠.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항상 0으로 가야 돼요. 스테이블해야 돼요. 사람 몸이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다. 모르는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세틀라이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S제곱분의 1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거고 불안정한 시스템이에요. 그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일장에서 배웠던 PID로는 제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로 제어해요? 그래서 PD를 써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시스템은 다 일장에서 배웠던 걸로 가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는 이렇게 강의 안 해요. 제공하면 원래. 제공하면 원래 그냥 수식만 풀고 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넣어준 건 뭐냐면 회사 인사이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싫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니, 교수님, 나는 문제 나오면 그냥 풀어서 학점받으면 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을 보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펜듈럼 모델이 있어요. 펜듈럼 모델의 진동이에요. 진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1 over S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걸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터 컨트롤이 있어요. 네? 모터 컨트롤 쪽은 크루즈 컨트롤하고 비슷해요. 1 over S plus 1. 모델이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애널로그 시스템, 상사 시스템. 물리적으로는 다르지만 모델이 같은 시스템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또 몇 개 풀어봤어요. 크루즈 컨트롤 해봤더니. 네. 스텝 했더니 이제 스텝 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세틀라이트 컨트롤을 풀었더니 스텝 좀 발사네요. 네. 그 다음에 PID, 아니 P 컨트롤을 줬더니 어떻게 돼요? 1- 코사인 T 진동했죠? 그래서 얘는 뭐로 안정한다? PD 컨트롤로 안정을 해요. 그걸 수식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몇 가지 풀 수 있으면 여러분들 제어가 공부 안 해도 돼. 이거 진짜 여기까지는 이건 한 학기 분량을 거의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라서 딱딱딱 기억하면 돼. 어쨌든 풀었더니 안정화가 되네. 이상하다. P로는 안정화가 안 되는데 PD로 안정화가 되네. 그건 왜 그래요? 걔가 지구에 없는 모델이에요. 우주란 말이에요. 마찰력이 없어요. 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약간 달랐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펜듈럼 모델에서 넣었더니 이 수식은 아까 교수님 저쪽에서 우리가 세틀라이트 컨트롤을 풀었던 모델하고 비슷한데 네 그래요. 네. 이제는 수식이니까 피지컬 모델이 어떻게 수식이 비슷해지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러 설계에서 네? 컨트롤러 설계에서 뭐냐면 일반적인 모델 P를 large enough 잡고 I를 적당히 잡고 D를 smooth 이런 거 잡는 거는
개인이 있을 때 얘기예요. 근데 S제곱분의 1이라는 개인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는 PD로 안정을 했어요. 셀룰라이트 컨트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제어공학이 언제 이제 발전을 하냐면 제어할 게 뭐가 있어요? 미사일. 네. 미사일 괴죠. 그다음 뭐예요? 우주선. 왜? 우주선을 제어를 안 하면 정밀하게 제어를 안 하면 뭐 따라가죠. 그러니까 자동차. 그죠? 제어가 발전해 자동차.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군수. 그다음에 우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 가서 세틀라이트 컨트롤을 제어를 하려고 봤더니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세 제어. 이게 이런 얘기죠. 뭐냐면 이제 그 위성 자세 제어는 양쪽에 추진체를 둬서 예? 얘가 방향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어때요? 그냥 무한히 돌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양쪽에 적당히 서서 얘를 잘 제어를 해야 되는데 한번 잘못하면 아 그래서 쫙 우주로 날아가는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거기에 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2장에 대한 요약이에요. 2장의 요약이고요. 이제 좀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모델을 어떻게 잡냐 하면 모델을 어떻게 잡냐 하면 이렇게 잡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걸 뭐로 부르냐면 IO 릴레이션십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기본적인 모델이야. 이런 식으로 모델을 잡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학기 때 7장을 가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폼이 나와요. 그래서 x dot equal ax plus bu y equal cx 이건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2학기 때 지금 뭐가 좀 이상해요. 현대제어가 지금 그 저 이전공에만 두 반이 개설이 되는데 다 들으세요. 이전공 친구들도 안 듣는데 그 많이 들어야 돼요. 지금 안 듣는 친구들 있는데 꼭 들으세요. 네. 행렬은 또 기본이에요. 행렬이 또 기본이라서. 어쨌든, 이렇게 모델링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뭐야? 그래서 하는 얘기죠. 아, 크루즈 컨트롤 S 플러스 1분의 1, 모터 모델 S 플러스 1분의 1, 서스펜션 모델 4차식은 분모가 4차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냐? 그렇게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세틀라이 컨트롤 S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뭐예요? 펜듈럼 모델 S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요 폼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란 얘기입니다. 2장의 모델은 뭐다? 이게 저만 그렇게 가르쳐요. 저만. 딱 머릿속에 넣으면 되지. 뭐. 뭐 하나하나 풀고 있어. 머릿속에 넣으면 되지. 그 공학인데. 넣으세요. 머릿속에. 실제로 시험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쓰면 돼요. 자, 크루즈 컨트롤 모델 예? All over S 플러스 1. S 플러스 1분의 1. 모터 모델 S 플러스 1분의 1. 쓰면 돼요. 그 머릿속에 딱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애널로거 시스템을 좀 보겠습니다. 애널로거스 미케니컬 and electrical system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시스템하고 전기 시스템하고 비슷하다 이런 걸 좀 볼 거예요. 자, 좀 물리를 했습니다. 매스 스프링 댐퍼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가 있어요. 네, 매스 질량을 가진 물체예요. 그다음에 스프링 힘을 저장해요. 댐퍼 힘을 흡수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힘을 주면 P라고 하는 힘을 매스에 줘요. 스프링 있고 댐퍼가 있어 어떻게 돼요? M, A인 거죠. 그 다음에 B, V고요. 마찰력. 그 다음에 스프링 K, X입니다. P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뭐가 되냐면 M, X2다. E, X다. 그 다음에 K, X equal P예요. 자, 지금 이런 거는 지금 물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혹시 배웠으면 통일장 이론 이런 거에서 하나 통일장 이론도 비슷해요. 통일장 이론도 비슷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애널러그스 어쨌든 물리 시스템과 전기전자 시스템이 피지컬하게는 다른데 모델링에선 같아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RLC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뭐냐? L, T분의 DR, 그다음에 RI, 그다음에 C분의 L, IDT, 헐, V죠. 그럼 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뭐 잘 아는 거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그런데 이제 DQ, 그래서 Q가 electric charge 넣으면 어떻게 돼요? L T 분의 제곱 분의 D 제곱 Q, 그 다음에 R, DT분의 D, Q, 플러스 C분의 Q, 이걸 2가 돼요. 이거를 시험에는 좀 없는데 시험에 한번 딱 냈다 예전에 한번 딱 냈는데 뭐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요것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자 한 번만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써보죠 그래서 L Q다 R Q다 C분의 Q 자, 뭐야? 여기에 M이나 B나 K, 그 다음에 L, R, C분의 1은 만약에 같으면 어떻게 돼, 여기가? X2다. X2다, X다, X, Q2다, Q다, Q. 어? 같네. 모델이 같네. 뭐 이런 얘기예요. 대충 감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P분의 X 또는 뭐요? X 또는 뭐요? 2분의 Q 이런 걸 계산하면 얘가 뭐가 돼요?
뭐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1 이런 모델이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계 시스템이고요. 하나는 전기전자 시스템인데 걔가 피지컬하게는 다르지만 결국 모델, 수학적인 모델은 같더라. I/O 저거는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영 학생? 예. 질문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예. PID 컨트롤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볼 게 있긴 합니다. 얘기해 봐요, 뭔데?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크루즈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그러면 PID 컨트롤러만 다 제어가 가능하고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 그 서스펜션이 4차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서스펜션이 4차라고 했는데 그 4차식의 그 복잡한 수식도 PID로 제어가 돼요.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크루즈 컨트롤러는 PI로만 해도 제어가 가능한데 D까지 필요한 건가요? 아 필요 없어도 되고 뭐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D를 쓰는 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D를 쓰는 건 뭐예요? 미분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터 제어할 때 그냥 PI를 주로 쓰는데 D는 뭐냐면 수학적으로 있으면 좋아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저게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PI,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는 주로 PID를 배울 거고요. 다음 학기 넘어가면은 조금 더 이제 고차 제어기를 좀 배운다. 더 좋은 제어기도 있어요. 근데 PI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그 정도로 쓰기 때문에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장은 뭐 나갈 거냐면 지금 이제 수요일 날은 우리 이걸 봤죠? 이거 봤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뭐 하나하나 쭉 모델링해서 나갈 거예요. 그런 얘기.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네, 질문 없으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 코로나 걸리지 말고. 코로나 막판인데 이제 걸리면 억울하잖아. 네, 고생했습니다. 교수님. 네. 아까 했던 그 네. 네. 아까 했던 거 뭐야? 응? 잠시만 다시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펜듈럼 모델 그 풀어보라고 하신 것 중에 네? 그 내가 그 부분 분수해서 그 두 분수 합쳤을 때 s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s 제곱 마이너스 bs가 분자로 나왔던 식 있었는데 거기서 아 네 그 b가 왜 0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저기니까요. 뭐냐면 여기가 ES 플러스 1이죠? 네. S가 2여야 되죠? 그러니까 S가 2여야 되는 거죠? 아. 이게 ES니까 여기가 B가 0인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B가 0이야, 2가 나오는 거죠. 네. 네. 한번 다시 한번 쭉 풀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푼 라플라스에서 여러분들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이럴 수 있는데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